이야, 자동차에 저렇게 눈을 그려놓으면 교통사고가 덜 나나 봅니다. 화물차들에게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차에도 눈을 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궁금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세비섬을 가고 있습니다. 세비섬. 아, 그 세비섬. 잠깐. 제가 지금 세비섬 간다고 해놨는데 얘가 이상한 데를 경로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포자이, 여기는 반포자이에요. 하나 차가 지나갑니다. 요거는 반포리체. 이 아파트들도 이제 오래됐어요. 2008년에 지어졌잖아요. 어머나, 2008년에 완공을 했었는데 야, 벌써 15년이나 지났네요. 제 나이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아, 왜 나는 나이를 먹었을까. 후회를 해보지만 후회와 상관없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나이를 계속 먹으니 끔찍합니다. 나이 한 25까지는 나이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 26까지도 뭐 나이 걱정을 안 했죠. 27 되니까 아, 좀 있으면 30 될 텐데 그때만 해도 이게 26부터 이제 저희는 결혼 정년기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그냥 늘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취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저희 시절에는 26부터 계속 결혼 정년기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또 27이랍니다 또 1년 또 지나니까 28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 나이와 똑같이. 그러더니 저는 뭐 좀 빨리 했지만 30 넘어서 이 36까지 계속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결혼한 나이가 36. 근데 거기서 멈추는 듯 싶었더니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예 뭐 37살 8살인 남자의 뭐 절반인가 뭐 60%인가가 결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결혼 안 하는 시대다. 하긴 저도 결혼하면서 결혼 괜히 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결혼할 걸,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가 후회한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그냥 다 갖춰질 때까지 결혼 안 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인류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구나. 진보를 하고 있는지, 진화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오늘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사실 뭐 갈 게 별로 없어요. 가서 뭐 살 것도 없고 공짜 커피 마시러 가는 그것도 사실 이게 한두 번이지 제가 한 대여섯 번 갔는데 아, 뭐 그렇게 특별히 그걸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 먹을 바에야 그냥 스타벅스 가서 한번 사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뭐 한국인은 뭐 공짜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면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공짜라도 커피 마시기가 싫다. 공짜 커피 맛이 없지는 않지만 뭐 괜찮아요. 괜찮지만 내가 그냥 돈 주고 그 커피 보다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내 돈 주고 내 먹겠다 내 돈 내먹 뭐 그거 해보겠다 차라리. 그리고 또 새로운 커피숍을 가보겠다. 근데
새로운 커피숍이 잘 없죠. 잘 없습니다. 맛있고 새로운 커피는 잘 없어요. 맛없고 맛없는 새로운 커피 이름도 없는 이런 건 많은데, 어쨌든 오다가다 자, 이 길이 좀 막히네요. 아, 세빛성 가야 되는데 원래 다른 데 주차를 하려고, 공짜 주차장 있어요 저도. 근데 공짜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걸어가느니 그냥 세빛성 가서 유료 주차장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뭐 주차 비용 얼마 안 해요. 게다가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테슬라 자동차는 반값입니다. 반값, 주차료 반값. 전기차는 주차료 반값이에요. 이게 테슬라 타면은 뭐 기름값이 적게 든다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뭐 김포공항 주차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반값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나가는 비용들이 많은데, 또 장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보험료가 조금 비싼데, 자동차가 좀 가격도 비싸고 전기차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사고 났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불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뭐 별로 없겠죠. 실제로는 일반 저 휘발유 디젤 자동차가 불이 나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수, 그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 잘 모르겠지만 건수는 별로 없으나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뭐 별로 확률이 더 적다고 했었나?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배터리가 이제 한번 문제되면은 싹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전손해야 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저기 10대라면은요 아마도 저희 원자력 전지, 자동차용 원자력 전지 한번 그냥 자동차 수명보다 더 긴 원자력 전지를 개발해 가지고 저기 팔 것 같아요. 근데 원자력 전지를 아무나 연구 개발은 못 하겠죠. 그래서 발전이 안 될 겁니다. 아무나 원자력 핵을 갖다 연구를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연구를 안 하고 있겠죠. 뭐 그냥 핵발전소 뭐 이런 근무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근무하면 되니까, 뭐 사실 뭐 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거를 만들고 싶으나 뭐 핵으로 돼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그거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나 뭐 생각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아마도 국가에서 허가도 받고 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겪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레미아 포지티 아파트, 이것도 지금 14년이 된 아파트예요. 벌써 다 낡았죠. 근데 옛날에는 10년 지나면 아파트 뭐 고물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 로고 보니까 좀 고물은 좀 고물이긴 한데 왜 저거 안 닦았나 몰라 저 사람들. 근데 이제 그래도 보면은 꽤 쓸만한 것 같아요. 외관 벽 저기 페인트도 꽤 깨끗하네요. 여태까지 새로 칠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벽 페인트의 내구성이, 우리 옛날에 막 30년 전, 40년 전 된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저 아파트들은 뭐 100년을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100년은 모르겠고 한 50년 쓸지 모르겠습니다. 제 살아있는 동안 재건축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냥 신축 아파트가 좋다. 구축 아파트 별로예요. 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신축 아파트도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자, 이제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게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총회를 지금 가고 있어요.
야, 총회를 가고 있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아니, 진짜 옛날에 저기 자리가 이쪽은 경남 아파트 자리였는데 지금 보이는 자리가 저쪽 안쪽은 3차. 제가 저기서 저기 한 45년을 살았나? 40년 넘게 사는 것 같은데, 아, 추억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차 아파트 배치나, 와, 제가 이쪽으로 안 와봐서 몰랐는데, 하긴 옛날보다 이 아파트 배치가 이게 확실히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동에서, 옛날에는 아마도 여기 구동에서나 이제 조망이 보였을 건데, 이게 지금은 전, 저 뒤에 또까지 쫙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정말 설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원베일리 아파트 짱입니다. 와, 이제 저쪽 상가도 올라가고 있고, 저쪽 와, 멋집니다. 아주 죽이죠. 죽입니다 이거 진짜. 이 아파트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비싼, 평당 단가로 가장 비싼 30평대 기준으로, 물론 뭐 90평대 100평대도 있겠지만 3 아니에요 지금 100평대 80평대 기준으로도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팔린 가격으로. 아, 아닌가? 어쨌든 지금 일단 34평 아파트가 이제 국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국민주택, 국민평형, 이 국평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야, 이런 아파트에는 멋진 사람들이 살 겁니다. 아닌가요? 알았어요. 부자들이 살죠, 부자. 뭐, 건물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사선생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유튜버 등등. 저기, 셀럽들이 사는 공간. 레미안 원 베일리. 저도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제게. 아직도 계속 유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입주한 후에 유명한 사람 될 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는 뇌피셜도 아니고 그냥 희망회로? 희망회로. 요즘에 얘기하면 희망회로라고 하잖아. 어? 되지도 않는 거 혼자서 그냥 된다고 헛소리하고.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세비섬에 왔습니다. 세비섬에 가서 또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